안녕하십니까 저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증세가 과연 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그 언론기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나라 곳간을 더 열어야 되느냐 나라 어, 곳간을 더 열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열어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재정건전성을, 재정건전성이 이게, 어,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빚 얻어가지고 뭐 지출하면 안 된다. 라는 쪽 주장하고, 현재 이제, 에, 음, 나라 돈으로 이제 운영하는 기관에 이제 그쪽 원장은 그런 말을 해요. 어더 열어야 된다. 지금 어 재정을 재정 지출을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된다. 확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입장이 이렇게 갈려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들의 시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것도 열열많 위원회가 필요하고 위원회를 하더라도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종합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든지 그렇죠 내 입맛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한번 근거를 보면 이쪽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정건전성이 이게 참 중요하다. 연말,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43.9%가 될 것이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3.9% 어,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 외국에 이제 신용등급 책정하는 그곳에서는 46%를 이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하락하면 외화 자금이 빠져 나간다. 외화 자금이 인출되어 가지고 빠져 나가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다시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어 자금 조달,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렵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어 연세 연세 부도를 맞이하고 그러면은 제2의 외환 이기가 온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 그거 상관없다. 아, 지금 현재가 초저금리다. 초저금리, 초저금리니까 이때는 빚내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익이다. 이 그러니까 저금리에서 채무가 증가하는 그 부담이 적다. 안 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이렇게 이쪽은 자신하고 이쪽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은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딱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재정 지출은 무조건 한다. 에? 하는데 근거를 이쪽에서 이런 식의 이제 뭐를 주장을 하면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논리로 초저금리를 상당히 이거를 어, 많이 검, 어, 거론을 하더라고. 초저금리니까 괜찮다. 국가 안 망한다. 이때는 초저금리 때는 빚내가지고 뭐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이익이다. 라는 결론이더라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빚을 이렇게 부담을 크게 하면 누가 갚냐? 누가? 어? 누가 갚냐? 부담이 큰기 때문에 누가 갖겠느냐. 아, 괜찮다. 이게 저금리니까 부담 없다. 걱정 없다. 빚내는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현세대가 현세대가 이런 식으로 빚을 더내 가지고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면 결국 이 빚은 20대 코로나 세대가 20대 청년 세대가 이거를 자기들이 떠맡아야 되는데 참 불행한 세대다. 여기는 고용도, 실업 증가, 그, 대학생들, 그, 인식이 50%가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실업률, 그것이 인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재정 지출을, 재정 지출을 증가해가지고, 성장률, 성장률 3%를 유지 관리를 해가지고 물려주면 된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어? 조심하자, 조심해라, 빚, 떠넘기지 말아라. 아, 괜찮다, 성장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랏돈을, 그러면, 과연, 빚내가지고 나랏돈 잘 쓰고 있느냐? 잘 쓰고 있느냐? 어? 잘 쓰고 있느냐? 지금 당장 효과가,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도 지금 안 쓰면 오히려 더 부담이, 또 나중에 또더큰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써야 된다.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지금은 안 나타나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수치에 의해서 뭐 근거 분석 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그렇게 본다. 이렇게, 이런 것이 또 많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 들어갈 곳이 많다. 어떻게 마련할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어떻게 마련할래? 돈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 네? 이거에 대해서, 응, 어, 말을 하면 그러니까, 증세로 충당해야 한다. 말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면요. 증세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증세로.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중요시 하는 거예요. 결국 재정 지출의 확대의 근거가 증세로 하겠다 이겁니다. 증세. 아니, 그러니까 파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파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키워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세금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파이는 이거를 뭐를 이렇게 지금 막 어떻게든지 키우려면 외국에서 돈을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 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서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 증세로 충당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정부의 이제 결론은 증세예요, 증세. 나라 국간을 더여는 것이고 재정 지출을 더 계속 풀겠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푸는데 그 푸는 근거 재원은 다 증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러면 증세 증세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세무조사가 많아져야 되겠죠. 세무조사가 일단은 세무조사로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돈이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 이, 그 재밌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 언론 기사가 그거를 한번 제가 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2017년, 니가 그러니까 이제 2018년, 2019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013년에가 아, 그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0, 2,262건의 어, 자금 출조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에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400, 1,433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금 출조 조사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탁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고. 이가 2018년은요, 2295건이 자금 출처 조사가 됩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는요, 2213건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증여는 이쪽에 이제 25388건이라면은. 2만, 2만 이쪽 2018년에는 증여가 6만 5천 건이 넘어가요. 5천 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0, 2019년도 6만 3천, 6만 3천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갑자기 이쪽부터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잘 알잖아요. 부동산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왕 국가한테 양도세로 다, 어, 내놓느니 나 그냥 정의할란다 해서 정의한 거 아닙니까 그 시점하고 어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한 사람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뭔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이렇게 남용한 거 아니냐 어? 너무 많이 한거 아니냐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니냐. 뭐, 심하게 한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여기가, 어, 그러면은 이게, 이때는 이렇게 2262건을 해가지고, 3273억의 세수가, 어, 체납징수를 했다 이거죠. 아니, 징수를. 징수를 했는데, 이제 이때는 4000, 4713억을 한 반면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아니, 징수액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2,585억에서 1,877억으로. 그러니까 세무조사 건수는 확 올리는 대신에 징수액은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 그러니까 결국 탈탈 털은다고 나가봤는데 자금출처 조사한다고 나가봤는데 맹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남용한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국세청 관계자는 아니 그게 아니고 좀그 경미한 부분도 경미한 상황도 납세자 경각심을 제고시키려고 납세자한테 경각심을 울려 퍼지기 위해 서 우리가 좀 경미한 상황도 자금 출처 조사를 했다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옛날에도 제가 말을 했다는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참. 이게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이런 식으로 차변 해가지고 이쪽에 재산 얼마 세금 낸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차변 대변 이런 거 해가지고 오부족하에 이게 이게 10억이고 이게 3억이네 오 7억 부분은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 4천만 국민이 전다 자금 출처 대상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중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그 자체가 세법에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증여 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로 나와야 되는데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대한 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을 뭘로 하느냐 그러면 명백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요건을 가지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다못해 증여 추정 요건 규정이라도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의 추정 요건을 충족을 했냐? 그 재산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여기 직장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정의 추정 요건 그 규정에 맞아떨어지느냐? 충족을 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증여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증여서 세무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변대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출처조사 그것이, 아, 이거는 세법에도 없는 조사다라고 그렇게 소송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아유, 3년 6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일심에서 하 그러니까 소송에서 제가 패소를 했죠.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는 안 했습니다. 왜? 대법원에서 상고해 가지고 괜히 대법원 판결, 선판결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사건이 있을 때 그다음 사람이 또 이제 주장을 하시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판사와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저번에도 이제 국세청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강남 쪽에서 사는데 아들이 강남 쪽에 집을, 주택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대, 30대까지. 네. 앞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번진다 이거예요, 더. 지금은 다주택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겠지만, 이제 다주택자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소팅해 봐가지고, 이제 그더 건질 것이 없으면 이제 일주택자로 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답이니까, 이 정부 하에서는 증세가 답이기 때문에 증세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세무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국가가 이제 그 정부가 일을 잘 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고 법인세가 저절로 들어오면 세수가 저절로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증여서 세무조사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아, 증여서 세무조사하면 15년 아닙니까? 15년 동안 예금거래내역을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 안 걸릴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거죠. 부부간에, 우리나라는 부부간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전부 다 증여잖아. 일단 증여 추정으로 해놓고, 증여 아니라는 걸 해명해보세요. 이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세무공무원이 이제 조금 여유있게 자기가 이제 실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형식만 가지고, 아 일단 나는 이렇게 보겠다. 해명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내 의심을 영어로, 내 의심을 영어로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막 답답한 거죠. 그런 공무원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언론 뉴스가 계속 나와, 나오는데, 체납을, 체납을 확실하게 빡세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수집, 조사라는 식으로 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수집한다. 전 월세 자료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 거주지를 찾아낸다 이겁니다 실 거주지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찾을 수 국세청이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 스물여덟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스물여섯 건이 뭐 이렇게 다 맞아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확률이 아주 높다, 정확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세금 안낸 사람 꼼짝 말아야. 어디다 재산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에.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어, 조심들 해라. 좋게 세금 내라라는 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통장 조회가 있어요. 통장 조회할 수 있는 거. 통장 조회를 뭐가 있냐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2호에 개정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통장 조회를 6천 혈족 하고 사촌, 인척까지 다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하고냐? 있 내가 무슨 뭐 육촌에 열정 사촌에 인척 중에 내가 아는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내 통장이 까발려야 되느냐? 무슨 놈의연자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벌멘 소리를 하는데 국세청 TF에서 이거,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신용법 바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요.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을 다 뒤집어 버린다, 이건. 그러니까 애기에서, 어, 저, 뭔가를, 결실을, 과실을 먹고 있다. 라는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감치명령 있잖아요. 감치명령. 30일, 최대 30일까지, 30일까지 감치명령 한다, 이겁니다. 왜? 돈을 1억 이상, 1억 이상, 1년에 3회, 3회 이상 체납하면은 감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쁜 능력이 있는데, 나쁜 능력이 있는데, 어? 무슨 사유 없이 체납을 해? 그러면은 감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세정보위원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감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돈안 내면 세금 안 내면 그냥 하겠다 이거죠. 거의 다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부실 과세여도 일단은 과세가 되고 나면은 고지서가 나가고 나고 한달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실가세가 100%여도 일단은 체납자 되는 겁니다 고액상습 체납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불리익은 다 당하고 나서 내가 부실가세를내돈 들여가지고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3년에서 5년 걸려가지고 기껏 해도 뭔가 원상회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미 저질러져 버린 거는 그래서 부실가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 그 부분은 뭐를 이렇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분보다는 맨날 내가 이렇게 국세청에 부실 간세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잘못한 것 이것보다는 세금 안 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언론에 오늘 자 언론에 이제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행위가 있잖아요. 사회행위. 사해행위는뭐 사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막 걸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멘탈죄. 체납처분 멘탈죄. 체납처분 멘탈죄로 또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뭐 기소하고 하면은 여기는 실형이 거의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제 사건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상담하고 가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징역 8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외관상으로 세금 안 내면 체납처분 멘탈죄로 일단 걸고 나서 이제 의심을 영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일반 그 소시민들이 소송에서 내가 구제를 받는다, 하, 그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법원이 진짜 구제 기관인가 아니면 그냥 공직자가 그냥 공직 행정부처럼 행동하는 기관인가 그런 거를 감인가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검찰도 뭐가 본인들이 그 걸러주는 준사법 기관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소하고 실적 내는 아 행정 공무원 그 수준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시민들은 뭔가가 이제 적출이 되고 걸리면은 그 이후 여하를 떠나가지고 일단 외관에 걸려면은 의심을 영으로 만드는 작업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면은 그대로 쭉쭉쭉쭉쭉 가버린다 이제 그러니까 강물이 하루에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가지고 폭포로 떨어지듯이 그냥 한묶방어직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린다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 시민들 이야기고 진짜 거악들은 그 제가 볼 때는 뒤로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악을 그 뭐를 잡았다.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와, 아, 이게 몇 천억짜리 이 고액 상습 세납자들 뭐 이기 사람들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정도는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근데 뭐 매덕 그 하려고 뭐뭐 미행을 해 가지고 뭐 탐문 조사를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참 장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장칼을 못이로도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인이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이 나라는 군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전투 장비 지휘 검열을 하게 되면은 각 중대 인사계들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뻔한 거짓말인데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어 지휘관은 이렇게 가면서 그거짓말이라는걸 본인도 알 것인데 그냥 그거를 뭐라 하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야 이게 상습화가 돼 있구나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와 이게 기강이 가장 강력해야 되고, 일체의 그 어떤 팩트가 가공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분야까지도 만일 군인이 거짓말을 했다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